전국 농민의 총연맹, 강원도연맹 등 농민단체들이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앞에서 정부의 농산물 수입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1,5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가격 안정 정책을 벌이는 것에 대해 농산물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인 기후재난과 농산물 유통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협 하나로마트가 농민들의 생존권을 생각하지 않고 수입 농산물 판매만 확대하고 할인 행사를 연일 광고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